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방탄단 지민의 신곡이 미국 뮤직 차트에서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1위에 올랐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RMJB 정국 등 방탄단 멤버들이 육군 훈련소와 신병 계획대에 들어간 지 벌써 16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방탄단 지민이 미국 뮤직 차트에서 또다시 1위에 올랐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12월 17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 지민의 클로저 댄 디스가 미국 iTunes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방탄단 지민의 클로저 댄 디스에 이어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미국 iTunes 차트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단 지민의 신곡 클로즈 디스는 발표 직후인 지난 12월 23일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라 미국 현지 언론들을 놀라게 만든 지 불과 4일 만에 또다시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미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군복무 중인 방탄단 지민의 신곡이 연말 미국 차트를 초토화시키는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제치고 미국의 iTunes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